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를 두세 차례 추가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.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.25%로 동결키로 했습니다. 이후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앞으로 한 차례 더 인상해서 1.5%가 되더라도 긴축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. 그는 또 연말 기준금리가 연 1.75%에서 2%에 이를 것이란 시장 전망에 대해서 시장과 금통위가 보는 것이 큰 차이가 없다며 시장의 기대가 합리적인 경제 전망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